그림 퀴즈를 이제 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침착맨님 좋아하니까 침착맨님으로? 오 좋아요. 아 좋아요.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. 뭐, 주제가 있나요? 주제 자유입니다. 예, 뭐 광범위에요. 주제를 숨김. 글자 수는 안 숨김. 안 숨김. 자 준비 시작. 자 다섯 글자. 다섯 글자입니다. 오호. 불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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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글자입니다. 다섯 글자. 과산화불소. 과산화불소요? 아니 우마왕. 이게 소개구리 아닌데? 황소개구리, 황소개구리. 정답! 자, 문제 맞추셨고요. 두 번째. 다섯 개. 역시 다섯 글자. 뭐죠? 동그란 게 있고. 풍선. 아니? 콩나물? 콩나물. 콩나물. 저 반대편도 뭔가 그리고 있습니다. 콩나물? 무, 무. 콩당근. 뭔가 하고 싶어. 콩나물이랑 무가 뭘 해? 금마켓. 다섯 글자입니다. 지금. 다섯 글자. 콩나물 무침. 정답! 교수님은 다르시네. 역시 교수님은 달라. 세 번째 문제예요. 자, 네 글자. 두 글자, 두 글자, 두 글자. 뭐야? 두 글자, 두 글자. 두 글자네요? 두 글자예요. 뭐지?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 보이고. 자, 두 명이 서 있어요. 뭔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팔을 내밀고 있고. 왼손? 손? 왼손? 손? 아니 이거는 잠깐만 너무 돌아가는데? 주먹? 뭐야? 더 쉽게 더 쉽게요? 더 쉽게? 자 사람이에요 사람. 내 손이 뭐 네 개? 두 글자입니다. 자 두 글자. 거의 다 왔어요. 사팔. 네팔? 정답! 네팔! 네팔! 학생회장님! 역시 학생회장님! 네팔이라니 박도사. 자, 다음 문제 두 글자입니다. 야,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돛담배? 돛담배 같아요, 지금. 배가 어디를 가나? 배가 화살표가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? 배가 뜨거웠어. 뭔가 납작해진 것 같기도 하고. 좌초? 바싹? 뭔가 말라버렸네? 배가 말랐는데? 배가 말랐어. 배가 말랐어. 말라버렸다? 배가 왜 말랐지? 두 글자? 건조? 전자레인지 말랐다고? 바싹 말라버렸어요, 배가. 바싹 말라버렸다. 모르겠어요? 이게 뭘까요? 이거 두 글자로? 이거? 백원조? 백원. 배조? 백원? 말건? 백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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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백. 건배? 정답! 건배! 진짜 킹받는다 진짜. 교수님 킹받는데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암모나이트. 달팽이. 염소. 양인가? 사냥? 사냥? 양이야, 양. 자, 지금 양을 냈어요. 또 화살표 나왔다. 나왔다, 화살표. 양다리? 정답! 다섯 글자입니다. 파리. 파리, 파리. 모기. 모자리? 저 입 모양은 모기인 것 같아. 자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. 뭐지? 모기가? 모기가 파리의 연인. 정답! 이걸 어떻게 맞췄지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자, 다섯 글자입니다, 다섯 글자. 직관적으로 가도 돼요. 코코마. 큰 코. 다섯 글자, 다섯 글자. 석전등. 코 길이. 뭐가 세 개가 있네? 다섯 글자, 다섯 글자. 자가 세 개. 이거는 다 나왔어요, 진짜. 내 코가 석자. 정답! 정답! 대박, 대박. 여기까지? 몇 개죠? 와! 앞에 거 어떻게 됐나? 원래 딱 네팔 보자마자 네팔. 이렇게 그리면 좀 그래서 네팔? 좀 돌아갔어요, 사실. 쉽게 주는 걸 내가 숨김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하실 건지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요? 교수님. 그래요? 총학생회장님은 어떻게 상금을 숨김. 자신과 여기는 웹소설과 특 다 숨김. 숨김.
언니 세상에!